한국의 상대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25일 OECD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19년 기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6.7%로 조사 대상 가운데 회원국 중 4위를 차지했습니다.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의 50%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합니다.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6.7%로 우리 국민 6명 가운데 1명은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일정 수준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상대적 빈곤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코스타리카와 미국, 이스라엘 뿐입니다.